둘, 셋. 안녕하세요, 비비지입니다. 일단 네, 장래의 구분이 없는 비비지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글자 하나하나에도 또 의미가 있는데 V는 비비지를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us는 우리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 그거 V랑 us만 저희가 대문자로 표기를 했어요. 그러네요. 네, 이게 뒤에 보시면 아실 텐데 종합을 하자면 여러 가지 모습을 다양한 색깔을 가득 담은 우리 그런 비비지를 담아낸 앨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대를 통해 들어보셨듯이 굉장히 그루브한 느낌이 있고요. 멜로디에 중독성이 있습니다. 브라스 사운드도 아주 중독적이고요. 내용은 멋대로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가사를 통해서 시크하고 카리스마 있는 저희 비비지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런 곡입니다. 저희도 굉장히 이제 결과물도 그렇고 찍을 때도 좀 만족스러웠는데요. 사실 이제 찍을 때는 안 해봤던 뭔가 연기들과 이런 콘티였어서 조금 이렇게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점점 이게 노래에 뭔가 하나 되어 가다 보니까 이제 노래를 계속 풀업을 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액팅이나 이런 게 더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순조롭게 잘 끝냈던 것 같고 굉장히 이번에 풀업을 하면서 정말 베리어스 앨범 명처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에 정말 적합한 뮤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끔 일상에서 여러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화나시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신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뮤비 속에 비비지가 대신해서 복수를 네, 통쾌한 한 방을 선사하는 그런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는 그런 뮤비입니다. 이번 앨범 곡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말 지금까지 다양한 곡들을 많이 녹음해봤지만 또 뭔가 이렇게 느낌이 굉장히 새로운 곡들이 많아서 이번 앨범도 정말 새롭다. 팬분들께 역시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앨범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약간 또 퍼포먼스적으로 저희가 무대에서 딱 이런 느낌의 무대나 애티튜드는 보여드렸던 적이 없던 것 같아서 하면서도 저희도 굉장히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네.